자, 안녕하세요. 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기존에 들여다보던 것처럼 구글 앱들을 좀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들여다볼 앱은 유튜브 뮤직이라는 앱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유튜브 뮤직 앱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와 동일한 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 달라요. 유튜브 뮤직이라는 거는 유튜브 쪽에 들어와 있는 이제 음원 관련 부분들을 검색해서 영상과 같이 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별도로 유튜브에서 진행하는 뮤직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을 동시에 들여다보고 확인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한 거는 한쪽은 유료 버전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고요. 우측 같은 경우에는 유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에서 어떤 점이 좀 다른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유튜브 뮤직 앱 같은 경우에는 구글 쪽에서 만들었던 뮤직 앱들에 비해서 지금 비례들도 전반적으로 좀 큼직큼직하고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UI 프레임 자체는 되게 유튜브랑 비슷하게 생겨 있지만 이런 보면은 썸네일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큼직하다는 것들을 알수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네모난 것들은 지금 큐레이션이 되어 있는 애들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런 앨범 아트들이 하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뮤지션들의 모습들이 따로 나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네들은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별도로 바로 뮤직비디오를 확인할 수도 있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뮤직플레이어의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들은 이렇게 큐레이션 되어 있는 목록들이 있고, 이 목록들에 대한 지점을 내가 바로 듣거나 혹은 내쪽 앨범을 추가하거나 혹은 그 사람들의 이제 아티스트 페이지로 갈수 있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지금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제 모아놓은 큐레이션 페이지가 있고, 여기에서 다시 이제 각각의 음악 우측에 있는 더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 바텀씨 톡톡 튀어나오죠. 그리고 이거 지금 보면은 왼쪽에 있는 탑블랙 케이스에서는 좌우가 비어있는 바텀씨트가 나오게 되고요. 예, 우측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전체 화면을 가리면서 나오는 바텀씨트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스크랩 영역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쪼그라들고요. 아니면 그게 아니면은 직접 이렇게 전체 영역을 잡아서 끌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예, 바텀시트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 이 바텀시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실제 마테리얼에서는 바텀시트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두 개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이런 식으로 스탠다드 바텀시트라고 해서 뮤직 플레이어나 비디오 플레이어에서 많이 사용되어 있는 이렇게 안쪽으로 쪼그라들었다가 위로 확장되어 있는 형태가 나오고요. 지금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모달 바텀시트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체 화면을 가리면서 나오는 이런 이제 더보기 메뉴 같은 것들로 쓰이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바텀 시트 같은 경우에는 구글 쪽에서 굉장히 이제 일반적인 팝업을 대체하는 형태로 신규 앱들에서 다양한 패턴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많이 봐두셔야 되는 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앨범 아트 쪽에서도 이렇게 커버가 있고, 이쪽에서는 지금 이거를 추가하거나 공유하거나 하는 그런 팝업들이 나오지만 실제로 이제 하단 쪽에서 내 음악 쪽을 들여다본다고 하면은 그 앨범으로 갈지 아니면 이 사람 아티스트 페이지로 갈지가 또 나오게 되죠. 이 개별 아이템들에 대한 지점이 액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예또 메뉴로 보여주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바텀 시트에서 전체 내용을 쭉 보여주는 형태가 됩니다. 이 개별 아이템들에 대한 지점이 액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예또 메뉴로 보여주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바텀 시트에서 전체 내용을 쭉 보여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텀 시트에서도 사용하기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컨텐츠가 이런 리스트 형태로 주로 사용하려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글 쪽에서 사용하는 케이스가 모든 게다 이렇게 바텀 시트가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다시 또 우측에 상단에 뭐 예를 들어서 아바타가 들어가 있다던가 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앱 아이콘처럼 여러 개의 리스트가 쭉 나와 있는 것들도 구글 드라이브 같은 앱 쪽에서는 종종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신 것 중에서는 이런 바텀 시트가 지금 이런 식으로 모달 형태로 뜨는 것만 확인을 했지만 실제로 이제 플레이를 해보고 나면 내가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할수 있는지가 확인이 되죠. 자, 지금 보시면은 요 자체가 지금 이게 바텀 시트입니다. 지금 좀 헷갈리실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왼쪽 상단에 지금 접기 버튼이 나와 있죠. 그리고 접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되죠. 요거 자체가 이미 바텀 시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바텀 시트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이 돼서 쓰일 수가 있고, 이 안에 뭐가 들어갈지는 이제 자기 맘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열리기도 하고 펼쳐지기도 하는 그런 차이가 있죠. 네, 바텀 시트 이쪽
마테리얼 쪽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기를 이런 식으로 스탠다드 바텀 시트라고 돼 있어서 열리고 닫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정작 이제 바텀 시트에 대한 지점에서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타블렛 쪽이나 PC 쪽에 가까운 커다란 형태에서는 이렇게 전체 리스트에 대한 지점이 한번 뎁스가 이렇게 한번 펼쳐져 있고, 바텀 시트에 대한 지점이 모바일 쪽에서는 모바일 쪽에서 사용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전체 목록에 대한 게 조그맣게 쪼그라들어 있어서 같이 나오게 할 수는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똑같은 UI인데도 파편화가 조금씩은 발생을 한다는 거, 그리고 이건 분명히 두 가지가 동일한 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는 어떤 UI가 이런 해상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지점이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면 될지를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바텀 시트가 있는데도 여기에서 보면 다시 또 이제 모달형 바텀 시트가 다시 한번 튀어나오기도 하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틀린 사용성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바텀 시트에 대한 지점들이 이렇게 튀어나온 것더라도 모달형 바텀 시트와 뒤쪽에 있는 이런 기본 바텀 시트는 분명히 서로 다른 UI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이 되는 케이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리고 이쪽에서 다시 아티스트 페이지로 가거나 하면 다시 또 여기서도 목록이 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쪽에서 보시면은 이 좌우에 버튼이 있는 이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이 쓰이긴 하는데, 지금 6개가 된 게 좀 허옇게 나오는 게 뭔가 좀 이상하긴 하네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앨범에 대한 부분이 다시 또 돌아갈 수도 있고, 여기 바텀 시트에서 나왔을 때 지금 보면 플레이 넥스트라고 하면은 이쪽에 바텀 시트 상단에 지금 트랙바가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보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텀 시트가 조그맣게 좌우가 잘려서 나오고, 모바일 쪽에서는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나온다는 거.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또 한 가지가 이쪽에서 다운로드를 한번 받았을 때나 혹은 이제 좋았다 싫다라고 할 때도 트랙바가 뜨고요. 그리고 전체 다운로드를 받는다고 시작을 했을 때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서도 트랙바가 뜨죠.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프리미엄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바로 다운로드가 되는데, 반면 여기도 라디오 버튼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컨펌을 한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할지를 하게 되는데, 자 보시면은 이제 결제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저는 결제는 여기서 하지 않을 거고요. 자, 이제 구글 쪽에서 많이 쓰는 케이스가 우측 상단에 있는 여기 있는 이제 프로필 영역이었죠. 여기도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왼쪽 상단에 더보기 메뉴라던가 이런 햄버거 버튼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이쪽에서 이제 관련해서 설정 쪽으로 확인할 때도 어카운트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히스토리나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네, 이렇게 날짜에 대한 지점들이 쭉 나와 있고 이제 목록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프리미엄을 사용하지 않은 케이스와 프리미엄을 사용했을 때 애초에 등장하는 게 다운로저라는 부분이 여기서 많이 등장하고 있지도 않고요. 페이드 멤버십에 대한 것도 등장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다운로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기면은 내가 어디까지 다운로드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고요. 자, 지금 여기 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너 영역이죠. 배너라고 하면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배너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상단에 있는 기본 다른 컨텐츠들과 동일한 이제 위계를 가지고 있고, 밀러 올라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되게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눈여겨보지 않으면 이게 배너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 카드인지를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아주 명백하게는 지금 배너에 가깝습니다.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애들인데 해결을 해주기 전까지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턴 온을 하겠다 하면 이제 사라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한 것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했던 음악들이나 관련해서 내가 체크했던 음악들을 전체를 목록 형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예 앨범 자체를 다운로드를 받은 케이스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쪽에서 내가 이 앱들에 대한 거를 이제 삭제를 한다면 이제 삭제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확인 팝업이 뜨고요. 삭제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설정 쪽에서는 특히나 중요한 것들 중에 세팅 쪽에 들어가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안 쓰이는 케이스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텍스트가 한 줄이 아니라 두 줄로 쓰이는 케이스가 이렇게 많죠. 그리고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뭐 컨퍼메이션 팝업 뜨는 거는 이제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오히려 지금 보시면 라이브러리 앤 다운로드라고 해가지고 단순 텍스트가 있는 케이스와 캡션, 프라이버리 로케이션 이런 케이스도 지금 단순 한 줄짜리죠.
그래서 지금 프리미엄 케이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내가 실제로 받은 음악들과 관련해가지고 몇 개의 음악들을 이렇게 바뀌었고, 아까 전에 배너에서 나왔었던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삭제를 하게 되면은 여기도 이제 쭉 줄어들겠죠. 예, 지금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들을 이제 좀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은 규격인데, 오히려 이제 이미지가 많이 쓰이고 이런 전체 앨범 규격과 큐레이션 관련 규격이 함께 있기 때문에 좀 앱이 복잡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식으로 바텀 시트가 등장하거나 줄어들 때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화면 규격에 따라서 많은 다른 사용성을 보인다는 거, 특히나 이런 타블렛 같은 경우는 좀 신기하죠. 일반적으로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게 뭔지도 모르고 넘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삭제하게 되는 것들이 가능하고요. 뭐 한 리스트 쪽에 잠깐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체 뮤직비디오들이 쭉 나오게 되고,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었던 것들과 최근 플레이했던 음악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라스트 플레이드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플레이한 것들이 보여주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등장을 하고 있지 않네요. 또 이제 검색 쪽을 잠깐 들여다보면, 그래서 여기도 한번 동일한 노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들을 동일하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도 이제 칩들이 나오죠. 칩들이 이제 셀렉트 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 중에서도 특히나 이렇게 아티스트 기반으로 바라보거나 비디오 관련이나 이제 플레이리스트 기반으로 찾아보거나 하는 것들이 쭉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여기서도 항상 리스트들에는 이런 식으로 바텀 시트가 등장한다는 거. 자, 오늘은 사실상 이렇게 유튜브 뮤직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좀 들여다봤는데요. 앱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죠. 대신에 이런 바텀 시트의 특징에 대한 지점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타블렛과 이제 폰 해상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동일한 앱임에도 굉장히 다른 규격이 나올 수 있다는 것들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시는 게 앞으로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